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의 기술을 터득해 나가고 있는 준비된 발표의 달인 이성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발표의 달인이 되기 위한 핵심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발표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제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시간 종종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친구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발표의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연습만 한다면 최고의 발표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발표 연습의 생활화입니다.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결코 원하는 수준의 발표력을 달성할 수가 없겠지요. 주변에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보세요. 발표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비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고를 쓰고 또 그 원고를 토대로 계속 발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오늘은 청소년 아나운서 스피치 3강 발표의 기술 하우성님의 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발표를 잘하고 싶은 욕심, 욕망 다 가지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3강까지 성실히 따라오신 분이라면 그 소원, 여러분이 꿈꾸셨던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미 절반은 이루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음 그리고 목소리 크기, 속도까지 적절하게 이제 몸에 체득하셨다면 우리 여기에 오늘은요,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말하는 표현력이라고 하는 양념을 추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유쾌하게 함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3요소 말을 잘할 수 있는 비법, 발음, 목소리 크기, 그리고 속도가 있다라는 것 함께 공부하셨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의 속도로 적절한 말하기 속도는 1분에 300 음절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스킬도 체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300 음절 1분에 맞춰서 초식에 맞춰서 읽어보는 훈련 함께 하셨고요. 실전 뉴스 연습으로 가서 내용을 숙지하면서 편안하게 읽는다. 그리고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읽는 연습하는 거. 우리 고학년의 경우에는 주어 이렇게 의미절 나누어서 읽으실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저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의미절 단위로 나누는 게 힘들다면 호흡에 맞추어서 끊어읽기 표시한 후에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시간 재어가면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는 훈련 함께 해보는 것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발음, 목소리 크기, 속도, 그리고 시선까지 앞을 보면서 함께 하면 더 전달력 있는 말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2회차 뉴스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었고요. 자, 우리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뉴스 시간에 연습하실 수 있도록 자료실에 음악부터 시작해서 자료 함께 남겨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충분히 훈련되셨다면 오늘은 제가 준비한 조금 더 재미있는 자료로 한번 같이 뉴스 연습해보고 복습해보고 표현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바로 그 영화 어벤져스인데요. 어벤져스 한번 같이 뉴스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땡땡땡 안에는 역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원고 받으시면 하셔야 될 일, 의미절 단위로 끊어읽기 표시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중모음들 보시는 것처럼 촬 어렵습니다. 입 모양 OR로 두 번 움직여서 관, 네, 이런
음절들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벤져스 음악 틀어놓고 같이 하면 여러분 더 잘하시겠죠?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고향 어린이 뉴스 앵커 이성은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촬영된 미국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되자 이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 영화 속에 서울이 나옴으로써 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높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들은 아이언맨, 헐크 등 영웅들이 힘과 지도를 이어가는 외계 세력과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은 어벤져스의 후속편입니다. 이 영화의 추격과 전투 장면 중 일부가 지난해 서울에서 촬영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23일 개봉한 이 영화에서 서울이 나온 장면은 총 상영 시간 141분 가운데 10분이 채안돼 떠들썩한 국내 촬영 지원에 비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낯선 단어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네, 반복해서 읽으면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읽으실 수 있으니까 소리 내서 꼭 읽는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표현력이라는 것을 함께 배우실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말할 수 있도록. 마치 이영자 씨가 전제적 참견 시점에서 휴게소 먹거리를 정말 누구라도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그 휴게소를 찾아가서 먹고 싶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표현력 하나로 머리가 도단할 것 같은 표현력. 손짓 하나로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듯이 말 하나만으로 그 요리가, 그 음식이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쏙 들어와서 벌써 마음과 머리는 그 음식을 먹고 있는 나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양념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력이라고 하는 걸 배워볼 건데요.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스킬을 같이 배워볼 건데요. 우리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감나는 표현을 위한 다섯 가지 기법. 그첫 번째 기법은 강하게 강조하기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여러분, 굵은 글씨가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친구는 제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부분을요. 친구는 제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소중한 존재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톤을 조금 더 업해서 발음을 하게 되면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기법, 강하게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기법을 첫 번째로 우리 공부하고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스피치의 기본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스피치의 기본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라고 했을 때더 자신감 있게 표현되는 기법이죠. 더잘 들리기도 하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문장,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 볼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자, 강하게 강조하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자, 같이 읽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스피치인 만큼 직접 읽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톤으로 강하게 이렇게 톤을 올려보기도 하고 목소리 크기를 조금
선생님과는 다른 여러분의 목소리잖아요. 여러분만의 것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구를 할 때도요, 배트를 들고 나가서 볼이 올 때 볼을 쳐봐야지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라면도 물이 적게 혹은 뭐 많게 여러 가지로 끓여봐야만 그 다음에는 적정선의 물을 찾아서 라면을 끓일 수 있게 되듯이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예문 우리 강하게 강조하기 꼭 반복해서 훈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약하게 강조하기 기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하게 강조하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강하게 강조하기와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크기를 낮추어서 좌절이나 실패, 슬픔들을 더 배가시키는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해도를 전달력을 높이는 강조법이 되겠습니다. 자, 작은 곤충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 작은 곤충이라도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작아 보이나요? 크다, 작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적다. 자, 적으면 적은 목소리로, 작으면 작은 목소리로 톤도 내려주고요. 목소리도 작게 가지고 오면 훨씬 더 대비가 되죠. 작다, 크다, 많다, 적다. 네, 톤과 함께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서 이것들에 대한 좌절이나 실패, 슬픔의 감정들을 청자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자, 우리 여기 역시도 이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준비되셨으면 준비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세 번째 가볼게요. 장음으로 발음하는 강조법인데요. 여기는 중요한 숫자나 이름, 연대 등을 천천히 말함으로써 강조해주는 기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은 고추가 맵다. 여기까지가 장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달보다 34.7%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부분은 놓치고 지나가기 쉽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나 우리가 그 알려야 하는 수치, 전달해야 되는 사실적인 정보나 지표가 되는 것들이 거의 숫자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천천히 우리가 발음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방법이고요. 자, 우리 여기서 숫자 장음으로 읽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34.7%가 올랐습니다. 네,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 예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인용구도 장음으로 마지막을 톤과 함께 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려주면서 장음으로 읽어주면 인용구가 더 잘 이해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된다고 샤를 드골은 말했습니다. 자, 여기 역시도 인용구와 더불어서 이름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름의 경우도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음으로 읽어주면 더 잘 전달이 됩니다. 자, 역시 위에 지난달부터 말했습니다까지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되셨으면 읽어볼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느리게 기법인데요. 부사, 형용사를 표현할 때 몸의 길이를 길게 해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감기 환자가 여러분 어떻게요? 크게 늘고 있대요. 근데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면 크게 느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이러한 느낌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느려서 내는 기법입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어 배우기가 정말 어렵대요. 왜냐하면 영어는 단어를 발음할 때 감정을 그리고 외국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도 있겠지만 단어의 느낌을 충분히 내어서 발음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한국어는 대부분 단어에 감정을 많이 넣지 않고 또 이러한 기법들을 많이 사람들이 적용하지 않다 보니 큰 건지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없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소리만 듣고 체득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단어의 느낌만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조법을 충분히 활용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많은, 최고. 네. 자, 이렇게 우리 굵은 글씨의 부사어, 형용사어, 몸의 길이를 길게 하면 그 느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환절기부터 흥행 중입니다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표현 기법 하나 더 살펴볼게요. 포즈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잠깐 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피치의 기본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강조하기 기법, 강하게 강조하기 기법에서도 등장했었는데요. 자, 우리 여기 하기 전에요. 스피치의 기본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렇게 강조할 때 앞에 잠시 더 쉬어주면 더 강조되는 기법이에요. 들어보실까요? 스피치의 기본은 바로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청할 수 있도록 말을 타다다다다다다다다 이어가다가 잠깐 쉬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물을 절약해야 합니다. 강하게 강조하기 기법과 포즈를 같이 쓰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네, 더 잘 들리고 더 이해가 쉬워지죠. 집중하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죠. 포즈라고 하는 기법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말하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역시 지구를부터 시작해서 1339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요. 여러분 표현력을 높여주는 표정이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처럼 선생님의 음성만 들리더라도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력을 높여주는 아주 유용한 기법입니다. 여러분 미소를 함께 하시면요. 목소리 톤이요. 훨씬 더 밝아지고요. 훨씬 더 에너지 있어집니다. 자, 보실까요? 리포터라고 하는 직업은 이렇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해주는 역할인데요.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웃으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밝은 목소리, 밝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표현력에 덧입혀져서 시청자에게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자, 우리도 표정을 먼저 밝게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신문 기사를 읽어주면 훨씬 더 밝은 톤으로
친근감 있게 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 뉴스는 다 무표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뉴스에서도요, 여러분, 그 밝은 소식들을 전해야 될 때는 앵커들이 그러한 따뜻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실제로 웃으면서 표정을 먼저 지어주고 소리를 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는지? 봄꽃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게꽤 있는데요. 예쁘기만 한줄 알았더니 영양도 풍부해서 요즘 춘곤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네, 웃으면서 뉴스를 읽고 있는 거 보셨나요? 자, 웃으면서 읽어주면 목소리 톤이 한층 더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훨씬 더 친근감 있죠? 자, 우리는 대부분 선생님처럼 지금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표현력 있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의 얼굴도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 미소를 더해주면 상대방에게 호감 가는 말하기도 할수 있고 표현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웃으면서 말하는 훈련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살펴볼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서울대공원이 올 초에 태어난 아기 반달가슴곰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새끼가 일반에 공개된 건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토실토실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귀한 아기 동물들이 더 공개됩니다. 장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소 띤 봄꽃 표정은 중에도 먹을 시선을 수 있는 집중시키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를 활용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포팅 원고로 이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리포팅 원고 또한 지난주에 2강에서 했던 것처럼 뉴스처럼 영상과 함께 대본이 자료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본을 보시면서 영상에 맞춰서 리포터의 속도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요. 자, 지금 이렇게 원고를 받으셨다면 뉴스처럼 우리 띄어읽기 의미절 한번 표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는 저는 리포터 누구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읽기 의미절을 끝까지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어려운 단어들, 혹시 발음 안 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음절이 있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조사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숫자는 장음이었죠? 1번을 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미소 준비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하나만 같이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과제로 드릴게요. 예문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는 저는 리포터 이성은입니다.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 뒤쪽에는 번호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등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랍니다. 또 다른 이름이자 상징인데요. 국제축구연맹은 월드컵 본선 32개국의 최종 엔트리 등번호를 1에서 23번으로 제한합니다. 골키퍼는 반드시 1번을 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축구 선수는 10번을 꿈꾸는데요. 10번은 팀의 에이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로 불리는 펠레,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선수 마라도나 역시 모두 등번호가 10번이었지요. 7번은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많이 쓰는 번호입니다. 돌파력이 있고 정확한 슛을 날리는 선수에게 주어지지요. 영국 출신 선수인 베컴, 포르투갈 출신 선수인 호날두도 등번호가 7번이었지요. 태극전사들이 각 번호에 담긴 자신의 장점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예문 리딩 함께 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요, 꼭 웃는 호흡, 미소를 먼저 지어주시면 웃는 호흡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그리고 좀더 생동감 있게 읽으실 수 있게 되니까 미소 앞쪽에 거울 그리고 카메라 두시고 보시면서 표정 체크하면서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했던 띄어읽기 의미절 단위 표시한 후에 발음 주의 그리고
강약, 포즈 라고 하는 기법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자료실 다운 받으셔서 자료 다운 받으셔서 꼭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명과 설득으로 우리 홈쇼핑 쇼호스트가 돼서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다양한 사물들을 소개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